배가 나온 지는요, 한 20일도 안 됐어요. 근데 오늘을 보니까 조금 올라오는데. 10짜리 봉 쭉 내려왔을 때 와우. 차고 나오면 20cm 크고도 가고 나오면 20cm 크고. 저희가 아파트 스카이라인에 맞춰놓은 것보다 좀 더 잘하는데요, 확실히? 와우. 많이 먹고 잘 자라고 사랑합니다. 아우,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탁 솟아오른 것 같아. 느낌이 아주 쨍이야. 제가 많이 아팠는데 드리죠. 저 진짜 주시는 거예요? 매일같이 이제 보잖아요. 제가 제 몸이 그때 점점 좀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아니 희망도 주고 아주 이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요. 와, 이렇게 가정집에서 이렇게 키우신 건가요? 야, 정말 대단하시네요. 용설란으로 불리는 식물인데요. 예. 멕시코, 미국 이렇게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. 그러면 지금 길게 이 뭐 솟은 이 줄기 같은 거는 예. 이거 어떤 의미예요? 아, 이 친구는 꽃대인데요. 이 꽃대가 좀 시간이 지나면 위쪽에 중간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아, 꽃이 피어요? 네, 꽃이 핍니다. 어떤 문어에서 100년에 한 번 정도? 시적으로 100년은 아니고요. 약 25년, 30년 정도. 가정집에서 이렇게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. 사랑이죠. 이 친구는 꽃대가 이렇게 솟고 꽃이 피고 있다는 거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.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. 일인생 식물이라고 한평생 한번 꽃이 피고 아쉽게도 죽습니다.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꽃이 피고 그 안에 종자를 맺거든요. 너무 신기하네요, 진짜. 내 평생 이런 꽃 다시 보겠습니까? 오늘 참 귀한 거 봤습니다. 이렇게 끝까지 잘 피워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나무로 기억하겠고 나한테 축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까지 주고 여러모로 너무 감사해요.